첫 번째 보스를 이렇게나 간단히 스피드하게 잡을 줄이야. 놀랍구나. 놀랍구나. 보스 지금 군다 잡은 시점이에요. 군다. 부러진 직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슉슉슉. 어이, 한 놈 잡고. 어이, 좋아. 이거 먹을 거야. 뼈 조각. 오케이. 드론님, 이번 캐릭터 무기 컨셉은 어떤 걸로 가실 거예요? 나는 나중 가서 대검 꼭 쓸 겁니다. 대검. 꼭 대검을 쓸 거야. 다크소울 3에든 뭐 무기 종류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머도 있고 대검도 있대. 아, 그 두 개를 써야 되겠어. 드론님, 방패를 들고 계세요. 가드 하셔도 돼요? 가드는 좀 제가 잘 안 쓰네요. 가드. 그냥 작정하고 아, 패링으로 이 녀석을 잡겠다 한 경우에만 패링만 쓰고 가드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네 내가. 항상 굴러서 피하는 위주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좀 어렵네. 이 근방에 있는 몹 좀 잡고 와야지. 한손검보단 역시 강력한 한방딜이 센 무기군들이 좀 아무래도 전 취향에 맞습니다. 자식들아! 드레스! 어어? 자, 또다시 살펴봐. 소울, 소울. 소울 벌어서 부자 되자. 소울, 소울. 네, 퐁듀님 반갑습니다. 방패가 물리됨을 차단하긴 하는데 그래도 체력이 달더라고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굴러서 피하는 게 낫지 않아? 방패 나중 가면 뭐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뭐야! 개. 아이 놀랐다. 아 놀랐네. 나 지금 좀 놀랐어. 방심하고 있었는데 놀랐잖아. 아씨 벌렁거려.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냐 이거. 분위기 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안 그래도 나 겁 많단 말이야. 무서우니까. 무섭잖아. 아 방패마다도 뭐 성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 제가 들고 있는 방패는 가드를 해도 체력이 많이 깎여. 일단 들어갈래? 자 그럼 쇼핑하자. 쇼핑. 불의 계승의 제사장. 쇼핑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예쁜. Welcome to the bonfire, unkindled one. I am a fire. I tend to the. 화방녀, 화톱불을 지키고 그대를 섬기는 이입니다. The lords have left their thrones. 아 지금 방패는 좀 센 방패예요. 아 그래? 그럼 막아봐야지. To this end, I am at thy side. 레벨업. 어떻게 할까요? 레벨업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 레벨업? Very well. Then touch the darkness within me. Take nourishment from. 레벨업. 나는 근력을 어마무시한 근력을. 근력만이 정답이야. 근력. 근력. 근력을 올릴 거야. 근데 잠깐만 소울 좀만 더 생각해 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제가 무기 사는 것도 소울로 소모를 해가지고 무기 먼저 산 다음에 남은 거 갖다 레벨업을 할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기 먼저 사고 오자. 무기 생명력과 지구력을 초반엔 추천합니다. 그럴까? 할머니! 제사장의 신여. 무기나 방어구 도구와 마법들. 구입. 구입. 뭐 사지? 화염병, 칠색성, 뭐 이런 자파, 자파상이야, 여긴.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팝니다. 옷 같은 거. 드론님 장비 가지고 최종 보스까지 갈 수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거 쓸래? 이왕이면 좋은 거 쓰자고. 좋은 거 씁시다.
대거가 좋은데, 대거. 지금 데미지가 훨씬 더 좋네요. 플러스 22지, 22. 근데 이거 얼마야? 300원? 지금 끼고 있는 무기, 지금 들고 있는 무기보다 요게 더 센 거 맞나요? 지금 물리가, 아이고, 왜 가니? 가지마. 플러스 2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스 보이나요, 요거? 대거, 대거. 대거를 쓰는 거야. 좋은 선택인가? 대거를 구입합니다. 네. 나는 못 갈 거야 아마. 무기빨을 좀 받아야 되겠어. 방패는 그냥 이것 들을래요. 방패에다 돈 바르긴 좀 아까워. 네. 장비 인벤토리. 대거. 롱소드 같은 경우는 이게 110이고 플러스 14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대거가 훨씬 더 약하네. 괜히 샀나? 자, 이거 장비 내려놓는다. 아니 장비 장비 어떻게 바꿔요 이거? 아 모르겠어. 이걸 모르겠다. 딴 거 다 잘하는데 아 장비법 모르겠네. 내려놓는다 아니지. 파기한다는 뭐야. 이건 버리는 거고 내려놓는단가? 내려놓으면 열로 또 이거잖아. 인벤토리 왼쪽. 아 장비구나. 장비 인벤토리가 따르고 장비가 따르고 거참 헷갈리는구만. 안 되게 롱소드를 대거로 바꿉니다. 부러진 직검? 부러진 직검? 아까 주신 게 그, 이거구나. 과연 롱소드보다 300원짜리 요게 더 좋을까? 약한 감? 일단 한번 테스트. 무지 약해 보인다. 얍얍얍얍얍얍 약해 보염. 되게 괜히 산 것 같아. 약해요? 그래? 뭔 짓을 해도 약해보여. 이쑤시개 롱소드가 더 나을 듯. 그런가? 그래? 이거 괜히 샀다. 아씨 아까워. 이런 쬐깐한 무기는 못써. 자 매각 사놓고 다시 팔게 되네. 팔거야. 부러진 직검도 팔거야. 3원밖에 안 되네. 그럼 들고 있어. 나중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손 무기도 되네. 아! 에이, 양손 무기 쓰지 말자. 맞아. 양손 무기가 돼. 방패를 내려놓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왼손으로는 당검 갖다 때리고, 오른손으로는 갑자기 롱소드로 때리고, 이도류! 양손 들기도 있었죠. 맞아. Y 버튼인가 X 버튼인가 이거. 아이 잘못 먹었다. 괜찮아. 세이브 어차피 할 거야. 양손 들기 어떻게 해? 아 이거다. 맞아. 맞아. 요렇게 할 수 있어. 맞아. 이렇게 하면 좀 더 공격력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가드는 못 하지. 칼막이 되나? 아 맞아. 이런 특수 기술도 쓸 수 있었지. 이 도로 별로 효용이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무기 강화. 조만간 무기 좋은 거 얻는데 됐어. 그 뭐더라 그 좋은 거 주지 않나요? 그 옆에 이 건물 옆에 있는 아주 NPC 뭐 하나 잡으면은 되게 좋은 무기 줬었던 것 같아.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이따 다시 올래. 방패가 더 나을 듯해요. 그치? 일단은 초반은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드론님 에스트병 분배하세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아, 할 거 많네. 에스트병 분배, 맞아. 검사는 마나 포션 필요 없으니까 마나 포션 없애버리고 힐링 포션.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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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터프하세요. 키를 잘못 눌러서 분배. 마나 포션 한 개 없애고 힐링 포션 한 개 결정. 네. 좋아요. 근데 한 대 정도 때리는 건 진짜 터프하게 받아 넘기네요. 캬, 대장장이 아저씨 정말 멋져. 아, 나 한번 자고 갈래. 여기 화톱불 없나요? 화톱불? 나선의 검을 꽂아 놓는다. 호이. 어차. 여기서 조금 쉬다가 됐어. 세이브로 하고 맞짱 들어갑니다. 그 간디가 있어요. 간디. 옆 건물로 가야지. 근데 여기 어디지? 출구 어디야? 출구. 아, 저 반대쪽이네. 간디 성을 지금부터 때리러 갈 거야. 정말 무섭거든. 그래서 에스트병도 4개로 늘렸고. 어? 불안불안하다 정말. 달인이었었죠. 맞아, 이름이 달인이었어. 달인. 그야말로 달인 그 자체야. 엄청 많이 죽었었죠. 그니까 이걸로 어떻게 잡았었어. 이걸로 거의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거 패링 이렇게 공격을 튕긴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수신! 이거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잠깐만, 이게 이거고. 내가 일단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보자. 잠시 일단 패링을 만약에 성공시켰어, 그러면 가까이 가서 내가 쑤십니다. 그럼 이 녀석이 자빠진단 말이야. 자빠진 다음에 누워요. 바닥에 철푸덕 박 누워버려. 그럼 눕는 사이에 강공격을 준비했다 때리려고 하면은 이게 아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중간을 찔러요. 왠지 빗 맞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패링을 딱 하고 가까이 가서 싹 쑤신 다음에 잡아트린 다음에는 두 손으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기모시고 사격!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 골로 가지 않을까. 이거 갑자기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 딜타임이 끝났으면 다시 이렇게 한 손에 방패를 들고 경계를 하다가 하! 후! 후! 잉! 캉! 후! 짠! 후! 징! 후와! 후와! 알겠어? 이거야. 완벽한 시뮬레이션이다. 가자! 성공하면 될 일, 그쵸? 직검이라서 그냥 평타 때리다가 걸리 벌리는 거 반복하면 돼요. 근데 난 세게 때려주고 싶어. 들어와. 죄송합니다. 어쭈. 성님! 타이밍 모르겠는데. 오. 오! 아야!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넌 또 뭐야? 아, 니넨 또 뭐야? 1대 3이라니 겁나 비겁해. 이거 로건 뭐야? 쟤네 뭐예요? 유다이! 안 돼! 만날 수 없어. 좋아, 침착했다. 안 죽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페링. 어려워요.
S2 다시 채웠어. 어려워. 잘 안돼. 중형 방패는 패링이 잘 안돼. 아 그게 이유인가? 소형 방패가 잘 되는 거였었죠. 맞죠.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까 나 때린 놈들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리고 간디 씨는 어디 갔지? 뭐야 어디 갔어? 응? 뭐야? 내가 시야가 좁은 거야? 아니면은 얘 떨어진 거야? 낙사한 거예요? 야! 건 뺏을 거야! 아이 어디 갔어 얘? 또다시 에스트 다시 그거 화토불로 가서 리젠을 시키자. 이 자식이 검 내가 완벽하게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마치고 온 참인데 낌새를 눈치챘구만 이거. 다시 어? 검 드랍을 했었다고? 와 이런 젠장한! 검이 난 검체로 떨어진 줄 알았어. 이런 젠장한 괜찮아요. 검체로 떨어진 게 아니라 검이 드랍이 됐었구나. 어, 저기 반짝이는 게 갑자기 생겼는데? 어? 오! 어? 어? 뭐지? 오라라? 어, 뭐지? 뭐지? 내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였던 거지? 좌우지간. 역시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쵸? 오, 뭐지? 개꿀? 오. 타도. 왜? 방금 뭘 했어? 능력치가 부족합니다.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치가 뭐가 필요한데? 뭔가 16이 필요한데, 저게 뭐지? 뭔가 손 모양인데. 필요 능력치 손인데요. 손. 레벨업 하러 갈 거야, 지금. 기량입니까, 기량? 기량을 16까지 올려야 돼? 에이. 집에 가서 다시 들어올게요. 알았어. 이따 다시 들어오면 말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레벨업을 해서 생명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기량에 투자를 16까지 해가지고 타도를 완벽하게 활용한다. 어떻게 생각해? 어우 여기 진짜 편안하다. 화토불이 내 고향 같아요. 태도는 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드로님이 올리시려는 근력이랑은 약간 정반대의 무기에 기량이 도대체 뭐지? 기량? 기량은 도대체 무슨 스테이터스인지. 그러니까 난 데미지 오로지 데미지만을 원합니다. 데미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근력이 아무래도 데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기량을 올리라고 하네. 죄송합니다. 헷갈려 키가. 죽이면 안 돼. 도움말을 보자. 도움말. 키 설정이 제가 편하게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요 타이밍만 키 설정이 굉장히 독이 돼요. 항상 NPC를 죽일라 그래. 불안해요. 잘못만 눌러도 자꾸 공격이 나간다. 기량도 데미지, 근력도 데미지, 지식도 데미지, 신성도 데미지, 운도 데미지. 모든 건 데미지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기량은 민첩이라 생각하시면. 그래? 그럼 기량을 찍을게요. 네, 기량 찍읍시다. 네. 에이 뭐 요만큼밖에. 요렇게 하고 남은 거 갖다가 이제 생명력 투자하면 되지, 그치? 생명력 두 개 올리고 노. 그리고 난 지구력도 좀 하나 올리고 싶은데, 지구력 요렇게요. 저 스태미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태미나. 역시 남자는 스태미나. 근데 이렇게 조금씩 쥐똥만큼씩 투자하는 거는 아예 별의 기별도 안 가. 그래서 그냥 생명력에 올빵하겠습니다. 여기 NPC 되게 착하네. 그러니까 스펠런키 같았으면 난 벌써 샷건 맞고 죽었는데요. 한 대 맞는 걸로는 그냥 잊어버려. 너무 멋져. 근력 보정이 높은 무기는 근력
찍으면은 기량 보정 높은 무기는 기량 찍으면 데미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기마다 보정치라는 게 있구나. 근력 보정이 들어가면은 근력 많이 찍을수록 데미지 증가, 기량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구만. 일단은 생명력을 찍을게요. 그리고 근력도 조금. 일단은 소울 전부 썼습니다. 1400. 그 다음은 얼마 남았어? 화토불 만세? 아 자꾸 말을 그 레벨업을 누른 다음에 알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꾸 내가 때려. 자 다음 필요 소울은 1800원. 아 점점 늘어나네 이게. 그래서 중요하게 찍어야 돼 초반 스탯. 자꾸 때려 미안하게도. 그리고 오 나 지금 생명력이 진짜 높다. 좋아요. 더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됐어.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갈래. 모든 준비가 끝마쳐진 것 같습니다. 완벽해요. 가 아니라 그 페링의 제일 간편 특화된 그 방패 하나만 가져가고 싶어요. 방패 방패. 방패. 그러니까 소형 방패였었지. 페링 페링. 나중 되면은 페링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수리 돼야 되네. 수리. 오케이. 자 소형 방패 레더 실드가 있고 주홍색 원형 방패. 비싼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이건 중형이구나. 소형 중에서 화톱불에 앉으면은 무기는 자동 수리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됐구나. 됐네요. 그러면 74짜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두 번째 맵을 가시면은 세스타스 파밍 하는데 세스타스 왼쪽에 장착하면 페링이 됩니다. 세스타스 그래? 그러면 여기서 굳이 살 필요 없다. 두 번째 맵에서 소형 방패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 맞아 맞아 나도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아 내가 봤던 건 공격력입니까? 아 적응이 안 돼 아직까진. 자 일단은 됐고요. 지금 타도가 내구도가 완벽해. 그래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갑시다. 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 장비 강화를 하자. 강화 그래 마지막 남은 거 강화. 강화 무기 강화. 쇠기석의 파편이 두 개 필요하구나. 아 강화할 때는 이제 쇠기석의 파편.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네요. 에이 알겠다 기억합시다. 쇠기석의 파편이 두 개 필요해. 가자. 전에 용까지가 아니라 저 거기까지 했어요. 그 뭐지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애. 걔 무슨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애. 걔 잡고 그 다음부터 다크소울3를 접게 됐었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무시해가지고 거기까지 금방 가나? 전송합시다. 로스릭의 높은 벽 가자. 와우 그래도 굉장히 빠르지 않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피드입니다. 해골 바퀴 방패. 뇌창. 여기 뭐야? 여기는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뭐지? 뭐야 이건? 여긴 기억이 없는데. 뭐지 여기? 자, 나가 보자.